워터레이스 요즘 여름이면서 되도록이면 이쪽을 진행하는 중입니다. 계절성도 있는 나름의 프로젝트이고 다양한 상황이 점점 등장할 건데 그래도 한동안은 오로지 물속에서 오늘 보여드리는 세이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제가 막 가지고 놀던 매그넘 세이버를 이용을 해서 좀 상처도 고쳐주고 색감도 맞추어서 튜닝을 나름 컨셉으로 잡아서 해봤습니다. 그 와중에 깨알 꿀팁, 나사가 살짝 빠졌을 때는 네 같이 돌려서 빼주세요. 그리고 기어 같은 경우는 오늘 4:1로 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상대해야 할 녀석이 4:1이라서 같이 4:1로 가야 될 것 같고요. 오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파워디시로 제가 한동안은 간다고 했으니까 싱글 기준은 파워디시로 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미니카를 선택한 이유는 뭐 따로 만들어도 되긴 하는데 제가 따로 만들 거는 트랙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미니카 트랙과 물을 같이 섞었을 때 오늘 같은 경우는 오로지 물 속에서 달릴 거니까 기존에 제가 만들었던 미니카들 중에서 각각 특수한 파츠별로 I've been cruising in my lane fast, call it high speed I've been working hard, yeah, I've been working nightly If you think you'll win, ha, not fucking likely I be taking shots, yeah, cold-blooded, icy Watching numbers grow is what I call sightseeing In the front row, run it up when they hype me The following grows, they know how to ignite me Call me CEO, I've been running shit right, see And I ain't playing games, I create my own lane Making pleasure out of pain, Turning losses into gains I'm the boss, I'm making change I've been rocking this exchange, Popping off and risking things Gonna make a fucking name I just wanna be famous But I don't want that cheap fame No, I'm not that vain I just wanna be greatness I just wanna be I'm 이 미니카 같은 경우는 현 시점 큰 가공 없이 일반 타이어에서 물론 이건 좀 가품일 겁니다. 스펀지 타이어에서 타미야커 기준으로는 이런 뭐 홈이 파여 있는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는 있어서 물론 또 있을 수는 있고요. 당연히 한정판이라면 저도 뭐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만 아마 있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 이 녀석 그래도 기어는 타미야커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오늘 승부는 그래도 좀 비벼볼 만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먼저 건전지를 바꾸고 나서 레이스 결과에 대해서 조금 충격적이실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이 미니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 부품들은 거의 다 정품은 아니에요. 정품은 아닌데 그래도 기왕이면 좀 부품들 특색도 있고 색감도 좀 맞추고는 싶고 그런데 이뻤으면 좋겠고 하는 마음에 저의 오래된 세이버를 이용을 해서 좀 최대한 느낌있게 제 나름대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타이어를 조금 더 안정성 있게 트레드가 장착된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봤었는데 이게 오늘 물속에서 이렇게 잘 달릴 줄은 몰랐어요. 약간의 무게감 때문일 수도 있긴 하지만 일단은 제가 가장 죄송한 거는
저번에 슈팅스타와 부메랑에서도 어쩌면 건전지 실수도 한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건전지 밸런스가 지금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에 레이싱을 할 때는 제가 새 건전지로 새 걸로 두 세트 정도 좀 진행을 해서 좀 앞으로 좀 이런 일 없도록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요 녀석 나쁘지 않게 달렸다는 거. 그런데 기왕이면 무게도 조금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사실 약간의 무게감에서도 오는 속도에 대한 안정성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한번 재봤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려볼까 합니다. 한동안은 제가 기존에 만들었던 튜닝 미니카로 좀 진행을 할 거지만 추후에 미니카 트랙과 물이 함께하는 라인에서는 새로운 버전들을 또 새로운 스타일로 만들 예정이니까 많은 기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가성비 기다릴 때 가달트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려요!